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도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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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빠져나갔는데 알고 있었어? 몰랐다는 거예요. 나 너무 헷갈려서 그때 나한테 계속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다 혼났어요. 왜 난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속상했어요. 당했죠. 뭐? 아휴. 완전 난 아직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가르치는지 난 나는 그냥 나 버리고 갔어. 아우. 와, 쳐다보는 거 봐, 남편. 열이 떨어지네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불가리에서 온 미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카엘 셰프 아내 박은희입니다. 카리아 형이 저렇게 김치 사는 모습 굉장히 멋져 보이네요. 풀 나왔으면 좋겠어. 맛있는. 대기실에 친하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 네. 남자친구 없어? 없어요. 왜 관심 있어요? 내 마음에 부는 거야. 빨리야. 진짜 이건 어떡하지? 얘 어떡하면 좋아? 이럴 때 좀 있거든요. 아... 컴퓨터로 뭘 알아본다거나 미리 뭐 레스토랑을 예약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느려요. 그리고 안 한다고 해야 되나? 플래닝 완전 잘해. 나는 그냥 서프라이즈 더 좋아요. 왜냐면 배고프잖아요, 갑자기. 그럼 배고파, 나도 배고파. 그러면 그럼 검색 왜 안 해? 뭐 그럼 그냥 조금 걸어가면 뭐 여기저기 뭐가 있는지 보고. 난 그런 편이 있거든요. 그만인 시간 동안 빨리 검색 들어가서 주변에 어떤 식당이 있는지, 주차장 되는지, 영업 가능한지, 몇 시까지인지, 그리고 무슨 음식 되는지 다 이렇게 검색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편하긴 하지.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폴란드를 갔어요. 이제 렌트하는 숙소, 호텔 다 제가 예약하고. 어? 미카엘한테 오빠 나 거기 레스토랑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거기 예약은 다 폴란드로 예약을 받는데 그러니까 여기 좀 어떻게 예약 좀 해줘 그랬더니 에이 무슨 예약이야 그냥 가면 되지 갔는데 예약이 안 돼서 그 문 앞에서 그냥 아 속상하지. 나는 그냥 괜찮아. 그 괜찮아 얘기 너무 싫어. 다시 내 앞에서 한 번도 괜찮아 얘기하면 진짜 나는 괜찮아 하면 너 너무 좋아요. 아 괜찮아. So what? 이 말고. 아. 본인이 뭐 예약하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알아보거나 뭐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작년 생일에는 아 여보 그냥 올해는 아무것도 그냥 생일 이런 것도 그냥 간단히 하자 그랬는데 정말 집에만 있고 생일 케이크도 준비하는 거야. 아 이건 서운한데 좀. 좀 서운해가지고. 나 그런 건 너무 힘들어. 뭐가 무조건 뭐가 잘못한 못하게 했는데 근데 나 그거 뭐가 잘못된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에이 목 잡아요 여자들이 보통 못하는 거야. 너무 참 내가 앞으로 미카엘이랑 혼인신고해서 결혼하면 이거보다 더 하겠구나. 좀 감안한 것보다 더 이게 더 힘들더라고. 벅찼어요 되게.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이게 굳이 미카엘 편을 들자면 아내한테 전권을 주는 거죠. 왜냐면 제가 예약을 했다가 아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남편이 군말 없이 따라가 주는 것이 그날의 그 분위기란지 음식을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다. 이게 뭔가 계획적으로 짰을 때 든든함도 있지만 또 분위기 타면서 즉흥적으로 가자 했을 때 또 시원함도 있거든. 저는 그래서 두 분의 얘기가 다 지금 공감이 가서. 항상 잘못한 거 있는데. 항상 잘못한 게 있어. 일단 문제가 뭐가 잘못했는지 사실은 저희 모르겠어요. 아닌데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 그럴 때 있어. 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혼날 때가 있어.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죠. 해야지. 그러니까 어느 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다 뭐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성향을 사자성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사자성어가 뭐냐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말 좀 어렵죠. 네, 완전 모르죠. 네, 네. Chinese letter의 뜻을 포함한 간결한 글 이걸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네, 네. 아내는 철두철미. 아, 철두철미. 남편은 유야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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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감이 좋아요. 유야무야. 아, 네. 두 분이 사실 굉장히 정반대인데요. 두 분이 이제 만났다. 그러면 꼼꼼한 분이 답답하죠. 장 같은 거 보러 갈 때 이제 마트 같은 거 갈 때는 뭐 리스트를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마트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담아요. 왜냐면 셰프니까 머릿속에 다 있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전화 와요. 여보 거기 2층에 그 냉장고에 그거 양파 남았어? 뭐 냉장고에 거기 뭐 상추 남았어? 뭐 이런 거 마트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전화가 와서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끊고 문자 보냈어요. 와서 확인하고 다시 마트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카엘이 셰프니까 레스토랑에서는 퍼펙트하죠? 그렇죠. 뭐 다섯 명이 일할 거를 혼자 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럼 식당에서도 영수증 관리라든지 장부 관리도 다 꼼꼼하게 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요. 안 하죠. 제가 하죠. 시장 갔다 오면 영수증 저한테 던지고 그냥 자기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요. 주방 일 빼고는 다 제가 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해외 쪽은 그래도 워낙 해외 여행 가거나 해외에서 일 볼 때는 그래도 꼼꼼하신 편 아니세요? 두 분 여행 가면 어때요?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하니까 미카엘이 통역은 진짜 잘해주죠. 친절하게. 근데 아, 근데가 중요하죠. 해외 가서 운전도 다 제가 하고 뭐 호텔 레스토랑 잡는 거 다 제가 하고 통역만 하는군요. 그래서 팝팝으랑 함께 그렇죠. 미국 여행 갔을 때도
캠핑카를 빌렸어요. 아, 낭만이다. 이제 밤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가로등 불빛이 없는 거예요. 길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때. 그래서 여보, 우리 어디서 자? 지금 빨리 좀 알아봐야지 않아? 그랬더니 그냥 여기서 자. 이거 캠핑카니까. 야, 여기 길에서 잔대. 여기 캠핑카잖아요. 뭐 화장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 전기도 들어오고 뭐. 그렇지. 근데 거기가 곰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어머. 어. 위험한 거 아니야? 네. 그 곰이 그냥 와서 차를 이렇게 흔들면 끝나는 거래요. 아. 어머, 어머, 진짜요? 어머. 어머.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는 신혼여행 와서 죽고 싶지 않다고 막 울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호텔을 찾았나요? 그래서 결국에 캠핑존을 제가 찾아서 갔어요. 그 제일 가까운 캠핑존을 찾았어요. 그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데 그냥 컨디션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내 몸이 쉴 수 있는, 정박을 할 수 있는 딱 알아봐서 들어갔죠. 사실은 한국 오기 전에도 캠핑 많이 갔었어요. 불가리아에서. 근데 어떻게든 차도 없고 버스도 안 타고 그냥 길에 나가서 그냥 차 세우고 뭐 어디 가는데, 그리고 산에 들어가면 저희 거기서 3개월 동안 지내고 있어요. 거기서 뜯어 먹는 거 먹고, 그다음에 이거 텐트도 없고 그냥 그냥 슬리핑백 그것만 먹이고, 뭐 좋은 데 있으면 거기서 그냥 그거는 캠핑 아니고 서바이벌 아니에요? 뭐, 아, 생존. 네. 생존.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 이게 좀 이게 다르네. 다르네. 아니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장 보는 것부터 모든 거 이르기까지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정반대세요. 우리 은희 씨는 계획파. 우리 미카엘 씨는 즉흥파. 그것도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요즘 뭐 MBTI 얘기하면은 파워 J, P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J가 완벽하게 꼼꼼하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집에 샴푸랑 바디워시가 떨어진 적이 있냐. 그래서 파워 J들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산대요. 근데 떨어져야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떨어지면? 못 씻으면 어떡하지? 물러가지고 또 쓰면 될 수 있어요. 일주일은 더 쓸 수 있어요. 저희 쉐이빙 크림 없으면 그냥 샴푸로 하세요. 나중에 쉐이빙 크림 없어서 만약에 아니 계속 샴푸는 지내고 언젠가 시내 나가면 그냥 쉐이빙 크림 사면 돼요. 저는 약간 그 은희님 쪽에 스타일이거든요. 생활 패턴이. 아, 다 계획하고. 조금 계획하고 그걸 다 지키진 못해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좀 그게 계획이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또 약간 무계획에 가깝게 좀 자유롭게 그렇게 움직이면은 정말 그게 좀 힘들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계획파인 배우자는요. 즉흥파인 배우자가 어떤 일이든 좀 신경을 안 쓰고 나 몰라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폭격을 통해서 이 즉흥파 배우자를 좀 뭐라 할 수 있죠. 그 폭격이 뭐냐면 첫째가 잔소리 폭격. 따다다다다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 빨리빨리 해 재촉 폭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가 하지 마 그거. 이렇게 이제 어감 것 같아. 네. 잘해요. 아 잘해. 그러니까 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진짜 다 해본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계획파. 아내와 즉흥파 남편. 이게 이제 어떤 게 더 옳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분이 굉장히 다르신데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불확실한 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힘에 두 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확실 무슨 뜻인지. Uncertainty. 그게 uncertainty를 받아들이는 데에 두 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Uncertainty.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계획파인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요. 불안하죠. 그래서 또 준비를 하고 상황을 딱 통제하는 방식으로 미리미리 대응을 하는 편인 거고요. 이 즉흥파인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을 해도 그냥 불확실한 상황 자체를 먼저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먼저 받아들여 뭐 이런 일이 생겼네? 그런 다음에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결 방식이 굉장히 다른 거죠. 네. 일단 이제 두 분을 얘기해서 조금 대변하자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불확실한 상황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왜 미리 걱정하지?
라는 생각도 조금 있는 거죠. 좋은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죠. 좋은 지적이에요. 그치? 아니, 그 지금적인 네. 상황이 불안해. 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왜 또 불안을 더 키우며 그 불안으로 해서 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을 억압하고 재촉하고 방해하고 예. 네. 그래서 형님 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한국말이 부족해서 아,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아 마음속에 아, 있는 아, 얘기가 되게 시원하다 그렇게 아 그냥 물갈 말로 역하고 물갈 말로 그리고 그냥 아 그냥 입각 물어 아직도 좀 한국말이 많이 어렵습니까? 어렵죠 특히 와이프 혼날 때 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척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거 조금 변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 미카엘 고객님은 한국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저희 사실은 저희 스무 살 때 왔어요 혼자서 그러시구나 아, 그럼 이제 한국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 오시게 된 과정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스카우팅 했어요 아, 네. 네. 불가리아에서? 불가리아에서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사실은 다른 데도 수업을 많이 들어왔어요. 폴란드에서도 들어오고 다른 나라도 몇 개도 있었지만 지금 정확히 기억 없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냥 재미로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종이로. 아, 나라 이름을?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다가 놓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냥 한국 나왔어. 그럼 오케이, 한국 가자, 그러면. 야, 진짜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예. 데뷔 뽑기 하셨네요? 예, 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미국으로 가는데 나한테 미쳤어? 왜 반대로 가니까 한국으로. 그럼 완전 지구에 반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말 알아요? 영. 모르겠잖아. 네, 네. 그리고 한국에 가면 친구도 아예도 없고 그냥 아는 사람들 영 아예 그냥 제로 그래서 와, 무조건 한국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아무도 없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물은 데 가면 그래서 정말 불확실성을 네네. 받아들이는 힘은 크시네요 그죠? 네네 마인드가 다르네 두 분이 좀 이렇게 서로 좀 티격태격 빠지직 하는 네. 그런 이유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힘의 차이도 있지만요. 네. 또 다른 이유가 약간 뿌리 깊은 부분일 수 있는 게 부부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분이. 부부 밸런스는요. 이렇게 부부가 이제 생활을 하면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꾸려나가잖아요. 네. 부부가 갖고 있는 롤이라고 하죠. 역할. 역할을 얼마나 균형 있게 잘 나누고 지내느냐인데 근데 이 덱은 좀 아내인 은희 씨에게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건 분명하죠. 주방일 빼고는 다 제가 해요. 운전도 다 제가 하고 뭐 호텔, 레스토랑 잡는 거 다 제가 하고 제가 하죠. 뭐가 잘못했는지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신생아 돌보나? 아니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약간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보모 아내. 네. 아, 아우 정말 이 표현 너무 죄송합니다.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 시터 와이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역할을 해내는 데에 더 좀 기울어 있는 거죠. 아내 쪽에. 네. 은희 씨도 좀 아니 내가 뭐 엄마도 아니고 네 뭐 네, 내가 시터도 아니고 네. 내가 보모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때가 있으세요? 내가 남편이 이렇게까지 케어해야 되나 뭐 이렇게 예전에 행사가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트럭을 예약했는데 그 예약한 트럭이 안 온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전화해서 다른 트럭 부르면 되는데 주말이라서 그 회사들은 전화를 안 받는 거죠. 발을 막 동동 구리고 있었어요.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냐면 이거는 그 행사는 끝나는 날 바로 다 부스 철거를 해요. 근데 우리 때문에 철거도 늦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막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오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트럭이 뭐 어떻게 됐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대. 어떡해 지금. 그게 무슨 상황인지 알았는데 무슨 상황인지 아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 무리에 가서 막 하하호호 놀고 있는 거야. 아이고 속타서.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일이야. 나는 어차피 외국인, 난 못 알아보는 사람.
근데 그럴 때는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미카엘 왜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행사 지금 철거해야 되고 지금 트럭이 안 오는데 지금 안에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실은 그날도 저희 친한 친구들이 거기 많아서 자기 트럭을 레스토랑에 갔다 오고 다시 우리한테 보낼 수 있어요.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 트럭을 친구가 빌려주겠다. 예, 근데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그러면 그 얘기를 먼저 아내분께 하고 좀 얘기를 나눴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미 전화로 이미 해결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붙이면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옆으로 빠지면 조금 더 도움이 받을 것 같아서 그 생각했으니까 잘못 생각했어. 저희가 혼인신고 너무 힘들게 했지 우리. 왜? 혼인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왜 안 되나 왜? 봤더니 이혼 서류가 한국에도 불가리아에도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네. 이혼 서류에 사인한 걸 불가리아 안 보낸 거야. 그래서 제가 법원 가서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했죠. 그리고 또 미카엘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본인 계좌번호도 다 못 외웠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모르고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고 카드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현금 뽑고 거기서 긁고 쓰고 다니고 어쩔 때는 저한테 너무 기대니까 좀 많이 그게 서럽더라고요. 서러움을 느낄 정도면 근데 여기 대체로 이렇게 일을 아내분한테 좀 많이 맡기시네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엄청 빨라요 나보다. 나는 디리언이니까. 목적지까지는 만약에 못 가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방법 찾을 엄청 빨라요. 나는 그거 너무 느리고 그래서 빠르니까 해결 혼자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안 고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카엘한테 통장을 못 주겠어. 통장.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도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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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빠져나갔는데 알고 있었어? 몰랐다는 거예요. 나 너무 헷갈려서 그때 나한테 계속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다 혼났어요. 왜 난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때 속상했어요. 내가 자기한테 안 믿고 나쁜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믿는다. 당했죠. 너? 완전 난 아직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칼을 집었는지 나는 그냥 나 버리고 갔어. 미카엘 돈을 빌려가서 자기들은 전세 살고 미카엘 집을 구해줄 때는 미카엘 집은 월세를 구해준 거야.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진짜 완전 죽을 뻔했어 우리 둘이. 그 사업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다 접었어요. 그때는 문제 너무 많았어요. 그 시간에서도 몇 번 이렇게 세강도 맞이고 뭐 맞이고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편지 와요. 여기서 지금 몇 천만 원 내놔야 되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뭐 이것저것 다 어려워서 우리 집도 없고 집을 다 뺏겼어요. 지금 왜냐면 나 월세도 못 되니까 나 월세 되는 돈도 없었고 그래서 집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님 집으로 잠깐 이렇게 살러 가는데 그 잠깐도 지금 몇 년 동안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부모님한테 미안한
너무 속상하네. 네. 지금 눈물이 글썽해지셨어요. 네, 굉장히 그때만 생각해. 네,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프고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통장을 지인에게 맡긴다는 건 그렇죠? 통장을 맡길 정도면 엄청 가까운 지인이셨나 봐요. 이거를 어떻게 이걸... 못 받아내신 거예요? 일부는 받아냈고요. 흔적이 사라진 것들은 못 받아냈고.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 아프시겠지만 대략 피해액이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지금 다 돌려받았으면은 지금 강남 전세 하나 있죠. 네. 너무 큰 돈인데. 그러네요. 그게 왜 또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미카엘이랑 같이 일을 했던 분이 미카엘이 뭐 70, 이분이 30 그러면은 그 사람이 30 가져가는 걸 그냥 미카엘 통장에서 쓱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금식으로만 이렇게 가져가니까 그 사람이 내야 될 세금까지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남이 내야 되는 세금까지 자기가 내면서 그 사람 월급까지 줘가면서 살았으니까. 뭐 사소한 거는 뭐 아내가 또 빠르고 잘 처리하니까 좀 뭐 맡길 수는 있는데 글쎄 근데 돈 관리까지 좀 다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는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태원 가게 엄청 컸어요. 사실은 거의 다 170, 180석 정도 오. 직원들이 서로 몇 명 있었고 저희 그때도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하고 플러스 그때 이제 방송 난리 났어. 이제 그때 형이랑 같이 찍는 거는 우리 진짜 난리 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엄청 바쁘고 매일매일 거의 다 16시간, 18시간 일하고 잠자는 게는 몇 시간 하고 뭐 그냥 저희 개인 시간도 아예 없었고 그냥 그런 일이 저희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편하니까. 그거 저희 잘못된 거예요. 너무 편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상황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이 많아지고 바쁘면 사실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대체로 좀 관리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예, 저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결정은 미카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내 실수도 내가 그냥 부탁도 했으니까. 아, 부탁을 좀 하셨어요. 좀 도와달라 이렇게. 그렇죠. 예. 저희 사실은 뭐 연말 정산 그거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미카엘은 이제 방송에서 오는 수입 그리고 셰프니까 또 레스토랑 운영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수입이 있고 근데 이거를 개인이 다 그거를 가져간 걸로 되어 있으니까 세금이 폭탄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그거 진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나 많이. 계속 나한테 사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조심하셔. 나 이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통장 정리랑 그런 걸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자기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그게 맞으면 본인이 이거 덮어버릴 것 같아요. 그걸 파헤치는 게 아니고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를 또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충격이니까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숫자로 보여줬죠. 여기 주황 색깔은 이 사람이고 여기 초록 색깔은 이 사람이고 여기 파랑 색깔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 알고 있었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건 이만큼이고 모르고 있었던 건 이만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가 뭔데? 그렇죠.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너가 뭔데? 뻔뻔하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이거를 다 꿍꿍이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카엘. 지네들이 다 뺏어갔는데 이미.
그리고 나서 한 달을 시름시름 앓았어요. 맨날 자는데 막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여름도 아닌데 막 그리고 잠꼬대를 너무 막 안 좋게 막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많이 울었어 집에서 같이 많이 울었어요. 지금 만약에 그 갑자기 만나면 나 완전 주먹으로 완전 얼굴에 맞을 것 같아. 죽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사실을 다 알게 되니까 결혼식을 올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기분으로 무슨 결혼식을 올리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그래서 한 건데 좀 많이 위축되고 그랬죠. 지금도 자꾸 그때 일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조금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가 있으세요? 저는 약간 다 잊어버리는 거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거는 생각 없이 살았으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까처럼 이미 끝났어요. 물론 뭐 되돌릴 네.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진짜, 일을 생각한다고 진짜. 해서 뭐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닌데 네. 그런 일을 겪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화도 나고 슬프고 한 게 맞거든요. 그게 당연한 네. 건데 어떤 상황에서 당연히 느껴지는 이 감정을 부정을 해버리면 denial 해버리면 네, 네. 그 감정이 해소가 되거나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에이, 그렇죠. 마음 안에 이게 꽉 묻혀있다가 네. 일상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어떤 일로 그게 딱 건드려질 수가 있어요. 그럼 폭발해요. 폭발. 네. 네. 그때 그게 똘똘 뭉쳐 있다가 나중에 별거 아닌 거예요. 폭발할 때는 제가 깜짝 놀라요. 아니 이 대목에서 왜 저렇게까지 폭발을 하지?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폭발할 때까지 그냥 냅둬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때 터질 때는 울고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면서 막 슬퍼해요. 그때는 이제 그래 그냥 차라리 그렇게라도 풀어라. 그러면 이제 좀 후련할 것 같으니까. 그 일이 얼마 안 있어서는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릴렉스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니까요. 네네. 그 마음이 그건 이제 상처가 크거든요. 엄청 커요. 네네. 엄청 커. 왜냐면 사실은 너무 속상해. 완전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네,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네네.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맞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데 근데 모든 게 다 아픈 거는 다 은희한테 갔으니까 그거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아니, 근데 중간에라도 그 통장 내역서 보여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물어만 보더라고요. 아, 보지 숫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로만. 100만 원 있어. 이런 뭐냐 100만 원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겠냐고요. 그러네요. 근데 저렇게 미리 좀 찾아보고 뭐 예약할 걸 예약하고 그러는 게 약간 어쩔 때 조금 귀찮으세요? 귀찮으세요? 조금 네네. 굳이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네네. 그럼 이제 우리 미카엘이 어릴 때는 네네. 어디를 뭘 가야 되면 좀 알아도 보고 확인도 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알아서 하는 거. 이런 건 잘 하셨어요? 그렇죠. 저희 우리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친구끼리들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막 서로 전화해요. 여기저기에서 해결할 때까지는 도와준 사람이 찾을 때까지는
도어지 사람을 찾을 때까지. 예. 예. 이게 뭐야? 그것도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일종, 네 그렇죠.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네. 결과가 다 일이 끝났어요. 잘 끝났. 어쨌든 외국인 네네. 이렇게 보면 한국말을 잘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21년 계신 거거든요. 네네네. 네, 22년째인데. 네네네. 또 그렇게 보면 많이 서투세요, 한국말이. 불편한 건 없으세요? 어쨌든 그냥. 아니 저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전혀? 전혀 없을 수가 있나? 그냥, 뭐 가끔씩 뭐 그냥 이미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뭐 사실은 불가리아 스포츠도 잘 안 보고 뭐 그런 근데 한국 거 보니까 괜찮은데 뭐 너무 행복해요. 한국말. 배우는 필요를 못 느꼈대요. 그걸 한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문장을 배우면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배우니까 평소에는 씁니다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뭐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대요. 그때 호텔에서 완전 한국의 고급 호텔 저 일했었거든요. 진짜 뭐 눕힌 손님 왔어요. 뭐 어떤 회장님 우리 집 팬이나 이렇게 인사하는지 나 깜짝 놀랐어요. 뭐 아마도 저기 머리 저기 발가락까지 내려가지고 그래서 매너로 맛있습니까? 물어봤는데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배운 말이 그냥 맛있냐? 맛있냐? 아, 공장님한테? 뒤에 지배인이 색깔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 모든 게 다 무지개 다 되는데 근데 그분이 재밌었어요. 웃었으니까.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 아, 지배인한테 배웠어요. 맛있냐? 아이, 저희 어학당에서 잘랐어요. 에? 이 성스님이 나 1급 끝나고 아 미카엘 씨 2급으로 오지 마세요. 왜냐면 거의 저희 숙제가 저희 다 직원한테 맡겼어요. 아 그래서 왜냐면 바쁘니까 숙제를 해야 느는데 바쁘니까 그래서 집에서 직원한테 야 여기 좀 이거 좀 해요. 그 실수 한 10개 정도 좀 해봐요. 그래서 실수 이거 아마추면은 걸리니까. 근데 성스님이 바보 아니에요. 성스님이 보면 이렇게 이거 누가 했어? 맨날 그렇게 나쁜 학생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아무튼 1급 서류 도장 받아서 왔어요. 그래도 부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속 깊은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번역 하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번역하고 이제 조금 더 힘들 때는 그 카드가 있어요. 감정 카드. 감정 카드에다가 불가리아 말로 해석 다 해놓고 해가지고 당신한테 기분 나쁘게 말을 했을 때 당신 어떤 느낌이었어? 그러면 카드를 이렇게 막 꺼내요. 말하기 힘든 것까지 그 감정 카드 너무 좋아요. 외국 사람이랑 있으니까 그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의 단어들이 있습니까?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심란하다. 아, 심란하다. 야, 이거 야, 어렵다. 심란하다. 심란하다. 이거 야, 한국 사람이 우리도 어렵다. 심란하다. 야, 지금 심란한 거야? 지금 심란해. 지금 심란해. 마음이 뒤숭숭한 거예요. 더 어렵다. 뒤숭숭. 아, 뒤숭숭 어렵다. 와, 야, 뒤숭숭 어떻게 말해? 뒤숭숭. 그런 거 이제 네. 얘기를 하면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죠. 네, 그래서 그 감정 카드에 그게 다 디테일하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아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대본 가지고도 엄청 많이 싸웠어요. 대본을 숙지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면은 그걸 되게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이 왔는데 아예 펼쳐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읽고 팩트만 얘기해요. 한국말 사실은 제대로 못 배운 게 조금 아쉬워요. 네네. 아예 죄송한데요. 아예 죄송한데요. 일부러 한국어를 열심히 안 배우시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어가 서툰 게 하나도 안 불편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일상생활을 하시고 어려운 건 아내가 다 하시니까. 근데 한국어가 플러트해지면 유창해지면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우는 게 미카엘 입장에서는 아 나는 한국 그림 잘 몰라요 그런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서 혹시 그러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봐요. 제일 편한 방법이 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든 그 상대방이 적극적이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신가? 야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야. 근데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조금 알 것 같아 조금 제가 미카엘 씨에 대해서 이분은 아내뿐만 아니라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는 기본 값이 의존적 관계로 조금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까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의존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 그게 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대개는 아내 아니면 결혼 안 했으면 연인 이런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를 지나치게 믿고 약간 뒤에 숨는 거죠. 그 대상한테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한테 지나치게 의지를 하거나 의존을 하면요 너무 순응적이래요. 지나치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이제 그 갈등을 딱 드러내놓고 해결 잘 못하죠. 되도록이면 마찰을 피하게 되고 그냥 뭐 내가 참고 말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카엘 씨처럼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지나치게 의지하고 의존해서 미카엘 씨가 뒤로 빠져버리면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아내의 몫이 되잖아요. 두 분이 같이 해결하고 사셔야 되니까 사실 이제 조금 이제는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혼자가 아니시니까. 네. 네. 우리 그 아내분이 조금 무게가 무거우시더라고요. 무게가 무거우시더라고요. 우리 은희 씨한테 문장 완성 검사 좀 해보시라고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게요.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과장이 돼서 어깨가 무겁다. 숨이 꽉 조여온다. 네. 나의 가장 큰 결점은 그랬더니 남자를 너무 엄마 같은 마음으로 돌본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미카엘은 가까운 대상과의 기본적인 관계의 핵심이 의지를 하는 거라면 네. 우리 또 은희 씨는 본인이 좀 보살피고 많은 부분을 좀 맡아서 하고 좀 이러는 면이 있으시네요. 네. 근데 지금도 보면 물론 사랑하는 배우자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 우리 은희 씨의 삶이 온통 미카엘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으신데 좀 그러세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방송 다니면 제가 매니저로 다 따라다녀서 운전하고 그 지방 가면은 헤어 메이크업이 따로 없으니까 제가 매니저로 따라가서 헤어 메이크업 다 해주고 의상 챙겨주고 그리고 또 셰프들은 어디 가서나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조리기구 다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셰프가 방송 그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요리하고 있으면 그 천 밑에서 제가 다 전처리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셰프들은 그게 필요해요. 없으면 그 행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올인하고 계시는데요, 남편에게? 그렇죠. 네네. 우리 아내분 검사한 것 중에 제가 좀 이건 꼭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내는 본인의 건강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좀 혹시 불편하고 그러세요? 지내시면서 내가 뭐 이런 증상이 있나 이렇게 마음에 걸리거나 그럴 때 있으세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거 레스토랑 용인으로 옮기고 레스토랑 오픈할 때 그때도 직원 안 구하고 저희 둘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문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때 하던 일이 아니었었고 신경은 신경대로 썼고 근데 그때 레스토랑만 오픈한 게 아니고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데 이사 제일 큰 트럭 한 4대가 왔다 갔다
하겠다 했었거든요.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시켰는지 제가 그때 쓰러진 기억은 안 나는데 일어나 보니까 옷이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에서 열도 나지 막 답답하지 뭔가가 그래서 이제 벗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려고 여기서 쓰러졌을까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빨리 약 같은 거 에너지 같은 거 막 먹고 다시 레스토랑에 내려가서 또 일을 했어요. 아, 누가 깨워주신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일어나신 거예요? 네, 일어났어요. 말 안 했어요. 어머, 모르셨어요? 그때 손님들이 너무 많고 빨리 또 설거지하고 빨리 또 서빙하고 빨리 또 치워서 또 손님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더 의지를 하기보다는 저 혼자 힘으로 버텨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이제 건강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운동보다는 주방에서 하는 일이 더 많아졌으니까 고기를 한 200kg에서 400kg 정도 작업을 하면 200kg 양이 이 테이블 반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은 고기 작업을 하니까 손목이라든지 손마디마디라든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작업하니까 예전에는 춤을 추면 이렇게 어깨를 폈다면 지금은 이렇게 많이 굽어지는 거예요. 오래 서 있으니까 이제 발족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형이 생긴 게 이제 그 엄지발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앞치가 무너지니까 엄지발이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요즘 이제 허리나 목이나 이런 게 안 좋아져서 같이 치료는 받고 있어요. 미카엘도 이미 이게 그럼요. 맨날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아니 지금 어쨌든 은희 씨 상태가 약간 한마디로 보면 약간 시한폭탄 같아요. 언제 팡 터질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확 다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언제 팍 쓰러지는 거 이것도 팍 터지는 거죠. 시한폭탄 같고 두 번째는 새로 이제 레스토랑 시작하셨는데 그것도 어쨌든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뭐 표현을 해보자면 시한폭탄. 그다음에 어쨌든 재혼 부부니까 또 이번 결혼은 노력해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는데요. 또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 거죠. 마음을 더 잘해야 돼 뭐 이러니까. 더 잘해야 돼.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아내가 약간 지금 과부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과부하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내인 은희 씨는 남편인 우리 미카엘의 케어, 돌봄이 진짜 필요한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니 저는 왜 우리 미카엘이 중요한 것들을 지인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많이 맡기고 뒤로 좀 빠져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이 아주 큰 돈을 가지고 이렇게 또 떠나셨고 또 뭐 전 부인도 뭐 맡기긴 했지만 그때도 물론 결혼 관계니까 당연히 맡기셨겠지만 이런 몇 번의 좀 실패를 경험하면 미카엘 자신이 본인이 결정한 거에 대한 자신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결국 안 좋네. 그러면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글도 서툰데 내가 혹시 또 그런 것들 중요한 서류를 처리했다가 또 실패를 하면 어떡하지? 또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믿을 만한 사람이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도 좀 있으세요? 그런 것도 예,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내가 그 책임을 안 맡는 게 결과가 좋겠다. 그렇죠. 네. 네. 그게 뭐 단지 귀찮거나 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나 약간 이거는 제가 뼛골 때리는 얘기를 할 건데요.
한국에 사신 것보다 지금 더 많은 기간을 한국에 사셨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터전 뿌리를 내리고 여기 가정을 일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어를 더 잘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을 잃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두 분 사이에 또 뭐 아이가 네.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아이를 양육하셔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말을 배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필수죠, 필수. 네, 선택이 네. 아니라 필수. 네. 사실은 조금 내가 고마운 게 또 있으니까 왜냐면 아내 원래 직업이 하고 꿈이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내 꿈이랑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많이 고맙고요. 미안하다고 도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애들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뭐 발레나 뭐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주방에 들어가서 지금 양파 썰고 감자 깎고 그래서 미안해 가보. 아, sorry. 지금 은희밖에 없어요. 네. 나 쓰레기통에 꺼내줬어요. 사는 게 마음 편하게 만들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받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았으니까 나 때문에 당신 너무 아파서 너무 내가 너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고 근데 나는 포기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맨날 챙겨주시는 거 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너무 죽을 때까지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마워요. 아내분이 미카엘 씨의 이 영상 편지를 보고 눈물을 잘 컸네. 아니 미카엘은 자기 거 영상 편지 해놓고 왜 본인이 이렇게 울고 갔어요? 아, 저 원래 우는 편이에요. 우는 편이요? 영화 봐서 영화 볼 때도 저희 잘 울어요. 박사님. 네. 진짜 천하태평 우리 미카엘 해결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제안인데 예. 네. 두 분이 들어오셨을 때도 이렇게 입을 맞추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두 분한테는 키스 대화법. 키스? 네. 와, 더요? 지금 더요? 아, 네. 아, 근데 약자입니다. 아. 키스의 K는 keep. keep. I는 it. it. keep it. 그다음에 S는 short. short. 두 번째 S는 and simple.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만약에 트럭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온다. 그러면 당신이 얼른 친구들한테 트럭을 좀 빌려줄 수 있니? 당신 그건 알아봐. 이렇게 조금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할 수 있게. 네네, 할 수 있게.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있는 것만 딱 주는 거야. 네. 그렇게 하시면 좀 그 부분을 나누게 되고 훨씬 또 서로가 서로 의지하고 네.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좋죠. 네. 네.